네, 이번에는 인테리어 데이터, 네, 인테리어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임포트에 가서 오픈 인테리어 열기 옵션에서 클랩스 올 하시고 네, 오케이 눌러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네. 아까 네. 스케치업에서 뭐 지정한 대로 색깔이랑 이런 게다 들어왔죠? 네. 들어와 있습니다. 네.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졌는데 처음에 불러와지면 네. 좀 그림자 방향에 따라서 내부가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서 네. 라이팅하고 라이팅이 아니고 네, 로케이션에서 네, 노이즈를 좀 바꿔 줄 거예요. 그리고 네. 달도 조금 바꿔 주고 네, 이렇게 해서 좀 바깥에서 빛이 좀 들어오도록 바꿨습니다. 뭐 스케치업에서 이제 재질을 간단하게 적용을 해 왔지만, 네, 이 재질을 사용하진 않고 트윈모션에 있는 재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옮겨 와서 재질 적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네, 머트리얼에 가서 라이브러리의 머트리얼에 가서 재질을 적용을 할 건데요. 우선 내부가 좀 어두우니까 인테리어 씬의 경우 내부가 좀 어두우니까 조명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사실 조명은 우선 네. 요 발광하는 이 전구의 발광체 그래서 네온에 가가지고 네온에서 얘를 적용을 해주시면 여기 적용이 되죠. 같은 해당 똑같은 재질은 같이 변해요. 그쵸? 여기도 같이 변하고 네, 그 다음에 네온에 여기 그 재질을 적용하면 바로 아래 부분에 재질 옵션이 뜨죠. 컬러도 바꿀 수 있고 그로우를 늘려주면 이제 약간 이렇게 빛이 주변으로 퍼지죠. 자, 주변으로 펴지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런 데도 빛을 받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네, 그렇지만 얘가 우리가 원하는 빛은 아니에요. 뭐 그림자가 생성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빛의 밝기도 뭐 여기 100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밝진 않기 때문에 조명을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.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빡이는 거라서 뭐 이거를 쓰실 일은 그렇게 많진 않겠죠? 동영상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들은 네, 각자 뭐 플라스틱 재질에서 저는 뭐 블랙 관련된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해줄 거고. 네, 그 다음에 네, 이 부분 노란색 부분은 패브릭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네, 이렇게 네, 단색으로 적용을 해줬고요. 재질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미시브 재질을 사용, 아까 이미시브 네온을 써가지고 V-Ray의 이미시브 재질처럼 표현을 해줬고요. 그리고 네. 또 빛을 한번 자, 이제 구체적인 빛을 한번 좀 만들어 볼 건데. 네, 머티리얼 나와서 라이팅. 네, 라이팅 부분에서 네, 확대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옴니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클릭해서 여기 전구에다가 클릭을 해 줄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클릭한 그 지점에서 거의 이 오브젝트랑 만나는 부분에 딱 생기죠. 네, ESC키를 눌러서 네, 이 조명을 선택해서 네,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
위치를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될 수 있으면 배치를 네, 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전구에 이렇게 쏙 들어가도 빛은 나오죠. 네, 나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네,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인텐시티는 빛의 색이고 쭉 가보면 여기 섀도우가 있는데 이 섀도우를 체크하는 순간 빛이 안 나오죠. 왜냐면 이 전구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얘를 조금 빼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빼줬더니 네,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림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림자를 활용하려면 이 모델링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, 안 됩니다.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주고. 그런데 나는 여기 좀 투과되는 여기서 투과돼서 여기가 좀 빛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위로 살짝 넣어놓고 이 해당 오브젝트는 인텐시티가 아니고 카피로 만들어서 네 섀도우를 꺼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네 얘 오브젝트에서 빛이 맞지 그 투과돼서 나가는 것 같은 빛을 형성을 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림자가 설정되어 있는 건 S라고 되어 있어요. 자 S 그림자를 S 조명 중에 S 조명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조명이 있잖아요.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조명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네, 얘 하나 선택하면은 나머지가 같이 예, 선택이 되겠죠. 네,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겠죠.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조명의 조명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인텐시티는 빛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자, 빛을 아무리 세게 해도 바닥은 밝아지지 않죠. 자, 왜 그러냐면 이 빛이 도달하는 이 영역의 범위가 레디우스인데 이 레디우스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그래요. 5m밖에. 그래서 레디우스를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주셔야 빛이 도달하는 거죠. 자 이렇게 했더니 너무 밝아졌네요. 그래서 다시 빛은 낮춰주시고 살짝 조금 한 2만 정도 할까요? 2만 네 2만 정도 하고 레디우스 수치를 한 30m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, 네, 요 라이트, 이번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, Shift키 누른 상태로 이동해서, 네, 여기 있는 조명, 당연히 인텐시티겠죠? 그리고, 또 Shift키 눌러서, 여기다가 배치, 네, 이렇게 해주고, 네,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. 자, 이거 하고 두 개 선택해서 자, 얘하고 Ctrl키 눌러서 두 개 선택하고 네, Shift키 눌러서 쭉 이동해서 네, 배치를 네. 아이고.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내부가 많이 밝아졌죠. 이제 뭐 재질의 문제 때문에 이 블랙북 재질 때문에 네, 밝은 느낌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네, 내부가 바닥이 이제 많이 밝아졌죠.